우리 경기 3대 교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새해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귀한 원단의 말씀 주시고 또 오늘 귀한 또 새해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내 안에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다 이제는 벗겨지고 오직 말씀의 세트를 갖춰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며 백배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지역 복음화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2021년 새해 신년 우리 목요 사역자 주장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올 2021년 새해 우리 경기 3대 교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또 기도 속에서 바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연초라서 여러 가지 신년 메시지들을 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개강할 또 새가족 5주반 훈련 또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237 선교의 문도 열어주셔서 2월 달에는 또 러시아 시베리아 다락방 신학교 또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사를 빼먹었는데 혼자 계신 분은 혼자 고백하시고 우리 한번 고백하실 믿음에 고백하실 때 창조의 능력을 누립시다. 네. 우리가 내 수준으로 안 되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전능자 아버지의 그 창조의 능력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누려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불신자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올해 원단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믿음의 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입, 말씀을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 앞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나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고 이제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 갖고 기도할 때 모든 부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 내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말씀 많이 들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게 성취하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산업을 이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구나. 내가 이제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에만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구나. 내 개인도 우리 가정도 경제도 건강도 또 지역 전도도 237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구나. 우리 예원교회도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10년 감사예배 올해 첫 주 우리 강단 말씀은 뭘 주셨습니까? 바로 백배의 결실. 백배 결실.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국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단을 통해서 이제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리고 몇 배요? 백배의 결실. 백배라는 것은 딱 백배가 아니고 그쵸? 10의 완전수. 완전수가 그때 당시 10인데 10의 10배니까 넘치도록. 예. 한이 없이 무한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런 백배의 결실이 옵니까? 채워주시는 응답이 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받는 밭. 그래서 제일 가장 중요하고 큰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2021년 한 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깊이 깨달아지고 성취되는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게 첫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리고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는 말씀 집중.
예, 그래야 말씀을 안 뺏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말씀을 이제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이것을 이제는 내 삶에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시고 백배 결실 주신다고 하시는데 막상 내 지금 환경과 내 현실을 바라볼 때는 지금 낙심될 일이 많다 이거죠.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내 현실을 보고 내 환경을 보니까 힘들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이 빠지면서 좌절되고 은혜 받았다가 돌아서면 또 푹 꺼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쉽게 말해서 근심 염려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내가 어떡하죠?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기도를 안 하고 있죠? 왜 내가 계속 앉아서 혼자 한숨만 푹푹 쉬고 있죠? 근심염려에 빠져 있죠?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전능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100% 기도 응답된다. 100% 응답 주신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근심 염려 절대 안 합니다. 왜? 염려거리 생겼다? 바로 기도하면 돼요. 나에 좀 갈등이 생겼다? 바로 기도하면 돼요. 네. 그래서 올 새해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정말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제 문제, 사건, 염려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방에는 그 방석이 항상 빛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심, 염려, 또 갈등이 올 때면 막 골치 아픈 일 생기고 마음에 혹여라도 어떤 근심이나 어두움이나 두려움이 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이제 기도하면은 평안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또 감사로 이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집니다. 이 흑암이 싹 물러갑니다. 근심 염려 어둠이 다 물러가고 평안 참 평안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가 이제는 움직이고 흑암이 꺾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벽장 속에 넣어놓고 이 장롱 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사실적으로 사용하고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이제 24 이렇게 사용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해 우리 모교 사역자 우리 경기삼대 조장 훈련은 창세기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가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죠. 그래서 사실 복음의 기초이지만 기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전부 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또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 사역자 조장 훈련에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 또 우리 남자 중직자 성도님들 다 들으시기 때문에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창세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산업 현장에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제 스며들어가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개인이 치유되고 또 가정이 치유되고 또 산업과 전도 현장이 치유되는 흑암이 물러가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요. 교재 서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성경을 펴는 모든 자에게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능력을 맛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를 창조의 능력과 그 말씀의 성취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증거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서론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창세기 처음인데요.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바로왕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모든 동식물 그리고 중요한 인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 책의 이름이 창세기인데 사실은 그 창조했단 말이잖아요. 창세기. 근데 이제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은 사실은 많이 나와 있지만 뭐 무엇을 만들고 뭐 며칠 날 몇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또 이게 뭐 날과 날 사이가 뭐 몇 년이냐 또 인류의 기원이 몇 년이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자꾸 쓸데없는 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는데 어떤 원리를 갖고 만드셨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이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물고기는 22절, 1장 20절에 보니까 물 속에. 그리고 새는 1장 22절에 보니까 하늘을 날도록, 공중을 날도록. 가장 중요한 창조 원리가 뭡니까? 1장 27, 28절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저는 복음 처음 듣고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있고 눈, 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우리를 사람 만드셨구나 이렇게 착각했거든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인격적인 존재다, 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 영적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뭐 하셨냐?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 막 애 낳고 막 하잖아요. 그게 말씀 성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 언약 어기고 이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원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사실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냥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동산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형상, 엄청난 우리 인간을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제할 수 있는, 예? 그죠?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 떠났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물 떠나면 절대 살 수 없죠. 그것처럼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도록. 그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상태냐?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영적 고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엄마 품 떠난 갓난아기가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사탕 주고 그죠? 아무리 좋은 장난감 줘보십시오. 그건 잠시 잠깐이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빨리 엄마 품에 안겨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불행한 정도가 아니에요. 못 살아요. 죽는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요. 저는 그거 틀린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 인간이 아니라니까. 인간 구실을 못한다니까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우리 지금 세간에 굉장한 우리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 나왔죠. 바로 정인이 사건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이제 양 부모들이 입양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잘 키워야 되는데 키우겠다고 입양을 해놓고선 이 생후 16개월이면은 애가 말도 못하는데 그쵸? 뭐 옹알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핏덩이를 데려다가 학대를 해가지고 애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충격받은 게 애가 그 작은 아이가 여기저기가 다 골절이 됐대. 뼈가. 그리고 배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췌장이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기가. 이 보십시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서 벌어졌냐? 이게 보니까는 그 양천경찰서에서 이걸 알고 신고를 세 번 받고도 이거를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지역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겉은 사람인데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지역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 양천경찰서만의 일일까요? 예. 정말 저는 이 뉴스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가 왜 사천 말씀운동해야 되느냐, 이거는 교회의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예. 정말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예원교회가 이 다락방과 이 시대 앞에 정말 사천 말씀운동은 시대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무당집 그리고 절간 그리고 이단의 그런 건물들을 볼 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눈물이 있습니까? 이런 기사를 볼 때 여러분 정말 마음에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는 모든 지역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운동 펴야 돼요. 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재판해가지고 법으로 처벌한다고 그 근본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웃기만 하면서 저도 강의하고 싶은데 이 현장이 안타깝잖아요. 이 어떻게 이런 사건 앞에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사명 회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취미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운동이, 사천 말씀운동이. 지금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마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잘 돼도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막 기도도 막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막 사업이 너무 잘 된다. 그것도 그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리고 조금 살만해지면 할게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나중심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뭘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뭘 유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마귀가 뭐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제 걸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아이고 좀 숨 좀 돌리고 할게요. 좀 형편 좀 풀리면 할게요. 그게 나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지금 영적 축복부터 회복해라. 뭡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 축복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정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뛰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막 아침에 눈 뜨면 또 일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뭐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럼 내가 왜 뛰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디로 뛰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내가 말씀 떠나 있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정복당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막 열심히 달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다 뭐 문제 하나 또 뻥 터지면 그거 메꾸려고 막 또 돈 버는데 혈안이 돼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사단의 이 올무에 쳇바퀴 돌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온 정말 이 온 땅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 이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축복만 조금만 회복하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이 정말 쉽게 말하면 왕자인데 내가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네 번째 이 창조된 인간의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에서 창조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 속에는 권세 그리고 권능, 권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자녀의 신분 또 다스리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각자 개인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그 어마어마한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축복 다 누리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야 되고 이제 내가 일하기 전에 또 학업 공부하기 전에 또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러면은 내가 뭐부터 누려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행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적인 힘, 임마누엘의 행복 이것이 없고 기도의 행복 응답이 없다면 내 일과 학업과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부터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참 너무나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면 내 사업, 학업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전도도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가 주인을 그 좋아하면 다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요. 개가 주인만 오면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만 해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만 이제 누리시면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혼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자.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잃게 된 중대한 이유, 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바로 이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떠난 거죠. 그러면서 뭐가 왔습니까? 이제 해산의 고통 그리고 또 땅도 저주를 받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도록 또 이런 저주가 임했죠. 그러면서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뭘 잃어버렸느냐? 바로
이 다스리는 축복, 다스리는 축복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무엇으로 자꾸 공격을 합니까? 이 마귀가 세상 노래, 문화로 자꾸 공격하고 이 돈, 물질을 가지고 자꾸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요즘 또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막 트로트 바람이 막 불고 뭐 세상 노래 바람이 굉장히 부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 노래는 감정입니다. 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거지 절대 그건 치유가 아니란 사실. 절대 영적 치유가 될 수 없죠. 근데 뭐 방송에 보니까 뭐 전화 걸어서 막 뭐 신청곡하고 또 뭐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요 우울증이 있었는데 뭐 이 트로트를 들으면서 뭐 치유됐어요, 위안이 됐어요. 절대 그거는 감정입니다. 그 계속 들어보세요.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그게 나중에 더 심각해집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그 가사를 보세요. 전부 창세기 3장. 그리고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하고 작사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계속 이 전달됩니다. 절대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노래도 이제 찬양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사도행전 16장의 무속,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무속 우상, 19장의 우상, 그 다음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이 12가지 문제 인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개인, 하나님 떠난 가정, 국가, 절대로 그거는 잘된 케이스가 역사상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질수록,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그것이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사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빨리 이제 영적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하는 축복.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정복하는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것입니다.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 다 꺾인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천군천사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정복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일국과의 신분 권세를 누리시면 돼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부터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뭐 내가 불평이 나옵니까?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이것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질도 또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제 조금만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 서밋, 이걸 내가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기능 서밋, 내 기능에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현장이 이제 복음 문화로 바뀝니다. 흑암 문화가. 그게 뭡니까? 문화 서밋. 여러분, 한 분 통해서 이런 응답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우리 교재상 순서를 조금 제가 바꿨는데요. 마지막은 말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 그런데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게 굉장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을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강단의 말씀을 받으시면, 항상 말씀을 받으시면 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그리고 이 말씀은 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헛되고 시들지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말씀 붙잡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 언약으로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할 때 반드시 성취된 응답이 옵니다. 성취.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하나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네.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선한 능력을 행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확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이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저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그때 그 뼈들이 마찰지고 핏줄이 오르고 이 살이 돋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산업과 지역, 구역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육신의 병도 불치병도 다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여러분의 개인, 가정, 산업이 다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이제 비전, CVDIP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비전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 힘들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온 CVDIP 비전이 아니다. 그러면 흔들려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CVDIP 비전을 확실히 붙잡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흔들리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 물론이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이 말씀 운동을 모든 현장에서 전 지역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 펼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제 사업장, 아이고 목사님 지금 코로나인데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면 돼. 말씀 잡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냥. 예. 기도하시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전 지역에 다 말씀 운동 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의 지역에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도록,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백배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되게 하옵소서. 바로 결단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다 누리셔야 돼요.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 운동의 시작이 뭐냐? 말씀 운동의 시작은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 말씀 각인하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하러 가시기 전에 개인 다락방부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 다락방 되면은 다락방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 운동할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까? 이제는 예배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 우리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유산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 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승리하니까 강단 말씀 붙잡으니까 승리하더라. 이런 믿음의 유산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철에 여호수아 말씀 나왔잖아요. 요단강 건넌 그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삼아라. 후대들이 보게. 영원히 보게. 자,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 날은 딱 온라인 헌금을 드리세요.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니까 매주 토요일이면 아, 내일 주일이니까 온라인 헌금 드려야 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보니까 내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주 헌금 축복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죠 이게. 자, 그러면서 1월 24일이 우리 대교구 원니스 캠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온라인으로 영상이 다 이제 그 전달될 거니까 우리 경기삼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뭐 진짜 렘넌트들까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고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백배의 결실 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사역자 조사님들이시니까
이 구역 지교에 이것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같이 모여서 서로 강단 말씀 나누고 이제 포럼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 가정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다 내놓습니다. 예, 기도 제목을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같이 구역에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합심으로 우리 성도님 가정 위해서 내 가정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구역 지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개인과 여러분 가정 자녀 산업이 다 회복되는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응답과 은혜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축복 다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시고 또 백배의 결실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는 응답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받은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제는 내가 사단의 종노릇이 아니라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귀한 원단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로 아버지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창조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구역지교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배를 놓치게 만들며 말씀을 놓치게 만들며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며 기도의 행복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의감의 세력들이 권세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들 뱀넌들 가정가정마다 사람 현장마다 학교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우리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말씀은 또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불쌍한 마른 뼈다귀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현장을 살리고 많은 영혼 살리는 지역복음화 237복음화 본당은 땅의 지역들로 우리 경기 3대교 모든 성도들 우리 사역자장 우리 레멘트들을 다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 승리하며 온라인 헌금에 승리하며 또 1월 우리 24일 대교 원인스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경기 3대 성도들 다 참여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하나님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경기 3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열매와 영광을 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새해를 허락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귀한 원단의 말씀 주시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적 축복 누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회복됐고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다 이미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면 이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행복과 사랑이 깊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백배로 채우시며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응답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며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